안녕하세요. 게임하는 재미입니다. 오늘은 밸런스 패치가 진짜 필요한 캐릭터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월요일에 나루와 나오의 캐릭터 선택 가이드가 올라갔죠. 근데 무늬만 선택 가이드고 표창 도적의 암울함만 알려드린 것 같아서 이 점은 나루와 나오 유저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을 건네고 싶습니다. 표도분들 파이팅! 나루 나오 최고! 아쉽게도 오늘 영상에는 나루와 나오는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메인으로 문제점을 많이 다뤘기 때문에 오늘은 다른 캐릭터들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 전부 재택근무를 해서 밸런스 패치를 원기용 혼자서 다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혼운전 같은 내내 망상 패치들이 많이 보였는데요. 정말 답답하고 마음이 울적해지네요. 오늘 순위는 저의 주관적인 기준에 따라서 만들어진 순위라서 재미로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본섭에 올 때는 제대로 벨페가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5위는 데벤저입니다. 아니 데벤저가 왜? 이런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요즘 데벤저는 메이플에서 어깨를 필 수가 없습니다. 100점 100패에 늘 지는 데벤지는 이번 밸런스 패치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별로 크게 와닿는 밸런스 패치는 보이지 않습니다. 우선 데벤저의 문제점을 이야기하기 전에 메이플 유저들이 왜 이번 벨페에 화가 났는지 말해보려고 합니다. 메이플의 컨텐츠를 크게 둘로 나눠보면 보스와 사냥이 있습니다. 경쟁 컨텐츠가 단편적인 길드 컨텐츠밖에 없었기 때문에 사냥이 좋고 보스가 안 좋거나 보스가 좋지만 사냥이 안 좋은 경우에도 우리는 메이기들을 보면서 그럭저럭 버틸 수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나온 신캐릭 아델을 보면서도 와 진짜 좋다 이런 생각뿐이었지 아델 저거 조져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은 많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밸런스 패치를 보니까 보스에서 강점을 보이는 직업들은 딜 사이클을 이상하게 만들거나 타수를 이상하게 만들어서 보스에서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비숍과 뱀에 같이 할 수 있는 게 보조밖에 없는 직업들은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서 그나마 할 수 있었던 보조 직업도 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왜 이런 식으로 밸런스 패치를 할까 생각해봤는데 지금 당장 어떻게 새롭게 만들어낼 컨텐츠가 없는 게 이 문제의 시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컨텐츠를 덜 소모하도록 전체적인 밸런스를 바닥으로 좀 끌어내리는 것 같은데 문제는 이미 메이플에는 새로운 컨텐츠가 전혀 없기 때문에 너프를 맞아도 기분만 나쁩니다. 아 그럴 수도 있지. 건마님 좀 늦게 잡아야 되는 게 맞지. 이런 생각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어차피 대다수의 유저들은 건마님이랑 인사도 못하거든요. 더 큰 문제는 이렇게 아무런 기준 없이 단순하게 공무원 마인드로 시간 끌기를 위해서 벨페를 했기 때문에 캐릭터의 구조적인 문제가 아닌 단순히 타수 쪼개기나 위점 추가 같은 단편적인 벨페가 이루어졌고 그마저도 폰 상향 같은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유저분들이 더 화가 나는 것 같습니다. 사실 데벤저의 문제도 어떻게 보면 정말 단순합니다. 체력을 주스탯으로 쓰기 때문에 다른 캐릭터에 비해서 손해를 보는 스탯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아케인 심볼 문제나 스타포스 같은 문제가 있겠죠? 이런 걸 해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치 조정이라서 벨페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냥을 보면 비교적 최근에 실드 체이싱이 재생성되는 걸 삭제시켜서 데벤저의 사냥이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그렇다고 지난번 너프 이후 이번에 다른 사냥 스킬을 추가로 주거나 사냥 주스킬의 범위가 늘어나지도 않았습니다. 매크로를 잡는다는 지지는 100%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프를 시키고 성능이 떨어지면 그대로 방치하는 게 문제입니다. 3차 문라이트 슬래시의 범위를 좀 더 상향시키거나 다른 사냥 스킬을 추가해서 기본적인 데벤저의 사냥 능력을 향상시켜줄 필요가 있습니다. 보스는 데몬 프렌지 하나로 끝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데벤저는 HP를 사용해서 스킬을 쓰는 직업입니다. 그런데 극딜기를 쓰면 체력이 없어져서 스킬을 쓸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무적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블러드 피스트를 키다운으로 눌러야 피회복이 웬만큼 되기 때문에 이 정도면 보스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디멘션 소드가 아니라 데몬 프렌지 스킬 자체의 문제점을 먼저 해결해야 할 것 같습니다. 4위는 데몬 슬레이어입니다. 우선 이번에 나온 밸런스 패치부터 살펴볼게요. 뭐가 문제인지는 알고 있는 모습입니다. 데몬 포스의 수급량을 증가시켜주기 위해서 데몬 어웨이크닝을 쓸 때 자동으로 발동되는 서버러스에 포스 흡수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데몬 어웨이크닝을 쓸 때는 데몬 포스가 그렇게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저기다가 포스를 추가시킨 것은 약간 아쉬움이 남습니다. 서버러스가 자동으로 써지는 패시브를 만들지 않는 이상 기존의 서버러스 때문에 딜 누수가 생기는 걸 막을 수가 없습니다. 패시브화가 어려우면 온오프 스킬로만 만들어줘도 데슬 유저들은 전부 만세할 것 같은데 이번 벨페를 보면 뭔가 알면서도 안 해주는 느낌이 듭니다.
데슬의 가장 큰 문제점은 극딜기라고 부를 수 있는 스킬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데슬 보스들의 핵심인 블루블러드가 온오프 스킬이 아니라서 이걸 유지하는 것도 정말 큰 문제입니다. 블루블러드가 없으면 정말 날개 잃은 데몬이라서 블루블러드의 온오프 스킬화는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해줘도 데슬 유저분들의 편의성이 증가되는 거지 딜이 남보다 월등하게 더 늘어나서 상위 보스를 전부 데슬 유저가 패고 다니는 문제점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슬에서 하고 싶은 말은 버프가 너무 많거나 의존도가 높은 직업들은 버프 수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기존 스킬의 패시브화나 온오프 스킬화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3위는 모험가 공수입니다. 이번에 신궁과 보마, 페파 모두 죽방을 골고루 얻어맞았습니다. 신궁은 무늬만 상향 같아 보이는 스킬퍼댐 쪼개기, 보마는 안 그래도 힘든 보스 딜을 에로레인을 밥으로 만들어놔서 최종 데미지 15% 가량 압수, 페파는 너무 세서 그냥 데미지 압수. 정말 공수계는 지금 거의 사우나입니다. 전부 누워있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슬픈게 메이플을 너무 사랑해서 도망도 못 가고 이부자리도 없는 곳에서 놀 수밖에 없습니다. 모험가 직업을 하는 분들은 정말 예전에 하던 추억 그거 하나만으로 버티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공수 직업들은 그런 게 좀 더 심한 게 정말 키우기가 힘들었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단순한 캐릭터가 아니고 그 시절을 치열하게 살아왔던 메이플의 추억들이 전부 다 녹여져 있는 캐릭터가 바로 공수 캐릭터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버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밸런스 패치는 아니 너 짬 좀 있으니까 좀만 더 참아 이런 게 아니라 아직도 말할 힘이 있네 3주간 틀리 압수 뭐 이런 것처럼 그냥 후드려 패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모험과 공수의 밸런스 패치는 이렇습니다. 신궁은 거리가 멀어질수록 최종 데미지가 상승하는 디스턴싱을 삭제하고 다른 방법으로 기존의 최종 데미지와 방물을 보정해줘야 합니다. 하드 매그너스만 가도 매그너스 존 때문에 거리를 벌릴 수가 없습니다. 그냥 죽으라는 말밖에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타수를 분할해서 보스딜을 상승시켜주는 것은 좋지만 롱레인지 트루샷이 아닌 주력 보스 스킬인 트루 스나이핑이나 스나이핑을 좀 더 현실성 있게 타수 쪼개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보마는 고질적인 문제인 사냥을 해결할 수 있게 신규 사냥 스킬을 추가하거나 기존의 스킬들을 리메이크해야 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테섭에서 발생된 에로레인의 오류부터 제대로 해결해야 합니다. 또한 부족한 유티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적기나 생존 스킬을 있는 대로 다 퍼줘야 합니다. 또한 보호 마스터는 버프 스킬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몇 개는 패시브화해서 유저의 편의성을 높여줘야 할 것 같습니다. 패스파인더는 그냥 롤백 시켜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게임에 결투장 같은 시스템이 있는 것도 아닌데 너무 세서 3번 연속으로 너프를 하는 것은 너무한 것 같습니다. 2위는 비숍입니다. 우선은 벨페부터 살펴보고 올게요. 홀리 매직 세리, 홀리 매직 셋이 되었습니다. 전형적인 메이플 벨페의 문제인 졌다 뺏기 스킬의 폐해입니다. 홀리 심볼 매크로를 잡기 위해서 에벤저가 당했듯이 비숍도 홀심이 압수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건 홀심 알바를 할 필요가 없는 고저번에게는 문제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딜이 홀리 매직 셋이라서 고저번 유저가 비숍을 할 리가 없겠죠. 최근에 이뤄졌던 비숍의 벨페를 보시면 무자본이나 저자본 유저들이 체감할 수 있는 비숍의 메리트를 전부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고저본 유저들이 비숍을 하고 싶을 정도의 캐릭터를 만들기 위해서 극딜기를 새로 주는 것 같은 이런 패치는 전혀 없었습니다. 이번 밸런스 패치가 정말 홀리 매직 셋인 이유가 비숍은 파티원의 데미지를 엄청 높여줘서 딜링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파티 유틸 하나가 너프가 되면 정말 존재 이유가 사라집니다. 은홀이 분홍격참이 너프가 되고 어떻게 되었는지만 생각해보면 비숍의 문제를 약간이나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100번 양보해서 은홀의 경우에는 데미지를 증폭시켜 주었기 때문에 벨페팀이 걱정하는 컨텐츠 소모 속도에 큰 영향을 줬다고 칩시다. 그렇다고 칩시다. 그런데 비숍은 파티 유틸이 너프가 되면 컨텐츠 소모가 문제가 아니라 메이플을 할 수가 없습니다. 비숍의 존재 이유는 딜이 아니라 유저들의 편의성입니다. 보스를 더 쉽게 편하게 잡을 수 있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컨텐츠를 소모하는 것이 아니라 컨텐츠를 편하게 해주는 것인데 갑자기 이렇게 홀리 매직 셋으로 만들어버리면 이건 그냥 비숍을 하지 말라는 소리와 같습니다. 꼬우면 불독으로 탈출해 라는 것도 255레벨 이상 고레벨 유저들이 썬콜과 비숍이 너무 밥충이라서 어쩔 수 없이 탈출을 하는 것인데 이것도 코어 잼스톤 5000개를 깔 수 있는 고자본에게나 해당되는 이야기지 보통 비숍 유저들은 불독으로 탈출하는 것보다 그냥 메이플에서 탈출하는 게 더 쉽습니다. 설마 비숍 유저들의 건강을 생각하고
알고 이런 패치를 하셨다면 댓글로 재미를 혼내주세요. 비숍의 벨페도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조건부 스킬들을 삭제시켜주세요. 벤전스 오브 엔젤을 삭제시켜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숍은 사냥부터 조건이 너무 많습니다. 제네시스를 써야 빅뱅을 쿨없이 쓸 수 있고 벤전스를 써야 보스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엄청난 타수가 있어서 보스들의 큰 도움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벤전스를 쓰는데 갑자기 왜 디스펠은 쓸 수가 없는지 정말 아직도 왜 그런지 궁금합니다. 벤전스를 대신할 극딜기를 비숍에게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어렵다면 홀리 매직 셀이라도 롤백 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발 부탁드려요. 1위는 배틀메이지입니다. 벨페부터 살펴볼게요. 이번에 제일 대가리가 많이 깨진 친구입니다. 뱀의 유저들이 전사라고 자조적인 농담을 하는 걸 보고 진담으로 느끼셨다면 정말 선세게 넘으신 겁니다. 애초에 배틀메이지끼리 파티할 경우가 없습니다. 누가 뱀에끼리 파티를 합니까? 그 정도로 좋게 만들어주고서 이런 패치를 해야지 이건 그냥 싸우자는 이야기 아닌가요? 셀터의 지속시간을 왜 감소시켰는지 저는 아직도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아마도 벨페팀도 이해가 잘 안돼서 파티 역할이 강제된다고 하신 거겠죠. 1인분을 못하니까 파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나마 파티 역할을 하니까 파티원에게 미안하지 않는 겁니다. 셀터 때문이 아니라 뱀에가 약해서 파티 역할을 하는 겁니다. 딜을 조금이라도 더 늘려보려고 텔포를 그렇게 발에 땀이 나도록 띄었는데 그걸 보고 그냥 웃기만 했다면 이건 벨페가 아니라 그냥 싸우자는 겁니다. 배틀메이지는 총 댐퍼가 높은 구조에서 최종 데미지가 높은 구조로 개편시켜서 파티를 할 때 1인분은 하게 만들어줘야 합니다. 또한 피니시 블로우의 공격 범위를 조건 없이 획기적으로 상향시켜서 다른 직업의 보스기 정도만큼은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처럼 정신머리 없는 점텔이 아닌 제자리 점텔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점텔 말고 새로운 메커니즘의 보스 딜링 방법을 주시는 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이번 벨페로 1인분을 하게 해주고 셀터를 건드렸다면 최고의 밸런스 패치였겠지만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서 있는 것도 뺏어가는 건 정말 홀리 매직 셋입니다. 오늘은 정말 밸런스 패치가 절실한 캐릭터들을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지금 제가 소개시켜드린 직업 이외에도 난리가 난 직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저희끼리 싸우지 말고 정확하게 원하는 바를 밸런스 팀에게 제대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설명해주지는 않았지만 벨페로 집이 불탄 것 같은 캐릭터들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재미를 혼내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게임하는 재미였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봐요.